야, 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 긴급하게 이거 영상을 지금 올려야 될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지금 유광 블랙 어디 갔나? 이게 어저께입니까? 제가 올렸던 그거죠. 광 테스트 한다고. 지금 보시면은 그거거든요. 한 개가 이게 IPP고 이게 우이노입니다. 지금 우이노도 우이노 블랙, 군지 우이노 블랙도 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근데 저번에 영상에 올린 거 완전 틀리거든요. 이건 어차피 이 상태였고, 근데 지금 광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금 우이노 군지 블랙인데, 군지 우이노 블랙인데, 지금 광이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한 50%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광이. 그래, 제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지금 청소를 아까 와서 하면서, 이 위에 이제 이거 좀, 글자 좀 지우려고, 이걸 여기 놔둬놨다가, 이걸 딱 보는데, 이 광이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다시 뿌렸습니다, 이게 두 군데다가. 이두개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게 지금 군제건지 구분도 못하겠죠? 일단 표면에 그 먼지 자국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런 거고, 광하고 일단 뭐 보실 수 있는 광밖에 없으니까 광을 보시면 어느 게더 광이 많이 납니까 지금? 아, 영상으로 잘 표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광은 훨씬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쪽이 IPP입니다 지금. 야, 이거 황당스러운 이 또. 지금 이쪽이 IPP고 이쪽이 군제거든요. 광은 지금 IPP가 더 낫습니다. 광만 봤을 때. 근데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표면은 군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표면은 군제가 조금 더 낫고, 광만 봤을 때는 지금 IPP가 더 낫습니다.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뿌린 거거든요. 그럼 달라진 점이 이거하고 뭐냐면, 보니까 지금 이게 도료 문제가 아니고 스페이스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이거 두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뿌린 거. IPP 회색 스페이스 천방짜리를 뿌렸거든요, 밑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다 그겁니다. 군제 스페이스입니다. 1500방짜리. 그러니까 IPP 도료도 광이 이빨이 났습니다, 지금. 건조 과정에서 반광이 안 되고 그 현상도 없거든요, 지금. 이게 IPP인데 지금 두 번씩 뿌린 거거든요, 똑같이. 처음에 좀 얇게, 아, 얇게는 아니고 살짝 광날 정도로 촉촉하게 적셔준 상태로 건조를 한 번씩 시키고 다시 두 번째 이제 마무리로 완전 광을 낼 정도로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 올라간 겁니다, 지금. 전혀 안 죽었죠, 광 IPP. 지금 원래 이거대로라면 이게 지금 IPP거든요. 자기들 IPP 스페이스에 올린 지금 유광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군제 스페이스 1500방짜리 회색. 거기 올린 겁니다. 이거 무슨 자기들 도료끼리 궁합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보니까. 자기 도료를 자기 스페이스를 깔았는데. 군제를 깔면 이래 잘 나오는데. 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아, 이게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IPP가 조금 이 광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한 번씩 올라오면 괜찮다는, 나는 괜찮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괜찮다는 말이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IPP 관계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스페이스를 지금 다른 거를 쓰시는 분들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보면, IPP 도료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스페이스도 IPP 걸 쓰죠, 같이. 뭐, 한 8, 90% 이상은. 그런데 또, 스페이스를 또, 이제, 스페이스 IPP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방짜리가 없기 때문에 고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좀더 고운 걸 쓰기 위해서 군제거나 이런 걸또 스페이스만 따로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쓰신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IPP 그 스페이스를 안 쓰신 분들은 이 정도 광 나오면 이거는 뭐 짱이죠. 지금.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역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됐겠죠. 나는 아무리 해도 괜찮던데 왜 자꾸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야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되면 도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스페이스만 바꿨는데 광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건조 다 됐거든요. 광 소실도 전혀 없고 뿌렸을 때 그 유광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건 우이노블랙. 이야 광은 IPP가 다 났습니다. 지금 작살났거든요. 근데 표면에 자세히 보면 표면에 이제 그 입자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게 지금 보면은 우이노가 조금 더 곱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군제있게 지금 표면이. 근데 뭐 거의 차이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IPP가 훨씬 낫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광 블랙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광이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야 지금 광인 IPP가 지금 한 10% 정도 더 좋습니다. 뭐 이런 뭐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도료를 도대체 자기가 만든 자기 스페이스하고 자기 도료가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건 뭐 이 지경이 되고 앉아 있는데 그 나무 스페이스에 올리니까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네요. 도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회색 그 IPP 회색 스페이스 1000방짜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두 개가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건조가 완전 건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군제 것도 광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다 죽은 건 아닌데 조금 남아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한 50%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0방짜리라서 입자가 굵어서 그렇나 싶어가지고 지금 1200방짜리를 해보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스페이스가 1200방은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지금 블로그 검색을 해보니까 한 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테스트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우이노 블랙하고 일반 군제 일반 라카하고 슈퍼 클리어하고 우이노 블랙하고 IPP하고 세 개를 테스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진을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보니까 스페이스가 IPP 1200방 끝짜리를 쓰셨더라고 보니까 회색. 그런데도 그 IPP는 광 다 날라가고 반광됐다고 그렇게 블로그에 지금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저 예전에 지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방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스페이스 IPP 거. 결국은 지금 결론이 IPP 지금 그 스페이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결론이 나왔죠. 지금 답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네요. 이제 보니까 똑같은 도료거든요. 썼던 거 여기 담아놨던 거 유광블랙 이것도 IPP 거 따로 까지도 않았습니다. 이야 이거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스페이스를 IPP를 쓰지 말고 스페이스만 다른 걸 쓰시면 아마 이거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 스페이스를 군제나 뭐 다른 메이커 있죠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 IPP 블랙 유광 있으면은 다음 테스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IPP 스페이스를 쓰지 말고 다른 회사 거 있죠 군제나 가야노츠 뭐 이런 거 그런 스페이스를 뿌리고 그 위에 IPP 슈퍼 블랙 유광 하나 뭐 올려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는지. 그게 올렸을 때 다른 분들도 괜찮으면 이건 100% 스페이스 문제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스페이스 문제가 맞죠. 지금 종합적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뭐 다르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답답하다. 답답해. 참. 왼쪽 게 IPP입니다. 오른쪽 군제 우이노 블랙.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